경복궁을 거닐며 궁중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경복궁 별빛여행 행사가 오는 15일부터 5월 13일까지 하루 두 차례 진행됩니다. 관람객들은 궁중의 부엌인 소주방에서 전통음악 공연을 관람하며 궁중 음식 도색수락상을 시식할 수 있는데요. 도색수락상은 조선의 왕이 먹던 일상식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고급스러운 4단 유기압에 담아낸 궁중 음식입니다. 이후에는 전문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장고에서 지복제, 파루정에서 권천궁, 향운정에 이르는 경복궁 북측권역을 야간 탐방하게 되는데요. 온라인 입장권 예매는 내일 오후 2시 시작됩니다.